그러면 이제 이게 중급을 넘어서 중고급으로 오게 되면요. 양상이 동시에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기본 코드를 넘어서 뭐 메이저 세븐, 마이너 세븐 그런 코드들은 이제 기본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중급에서 거의 다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분수 코드, 약식 코드, 텐션 코드 이런 코드들을 어떻게 묶어서 잘 코드를 쓸 것인가? 중고급에서는 우선 이 코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가이드와 제시가 있어야지만 이해하고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리듬입니다. 리듬은 중급 과정 정도에서 기본적인 패턴들을 익혀가지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지만 고급 테크닉들은요, 이거를 응용해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리듬을 제가 제시를 항상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예, 섞어서 요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음원에서 고급스러운 스트럼 연주, 리듬 연주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 리듬이 숙련이 많이 되어야겠잖아요. 예, 숙련되는 것과 별개로 또 추가적인 세 가지 스타일이 필요해요. 하나는 빌드업 하는 거고요. 하나는 당김음이고요. 하나는 섹션입니다. 이 섹션 처리하는 거랑 이 당김음 처리하는 거는요. 기본 리듬이랑 섞여서 난장판이 돼요. 예,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음악적 센스가 되게 좋으신 분들은 이 중고급 과정이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되지만 음악적으로 약간 어쩔 수 없죠. 개발이 덜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죠. 왜냐?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보아도 모르는 막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눈으로 내가 리듬을 앞에서 시연하는 걸 보고 있음에도 저걸 도대체 어떻게 치라는 거지?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일종의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중고급 과정이 되게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진행되고 그좀 특별한 섹션 뭐 당김음 빌드업에 관한 리듬이 진행이 되잖아요. 요거 말고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노래는 어디에 섹션이 있고 이 노래는 뭐 볼륨이 어떻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에 대한 이해가 별도로 추가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코드 진행이나 리듬은 전부 노래로 만들어져서 연주를 하잖아요. 어떤 노래가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1절에선 볼륨 되게 조그맣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후렴에서 커지고 그리고 다시 2절에서 살짝 떨어졌다가 그 다음번 후렴에서 좀더 커지고. 예, 이건 되게 상세하고 디테일한 노래 데이터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는 섹션이 빠밤빰빰 으딴딴 뭐 이렇게 섹션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당김음 으딴따다다 으딴딴 이렇게 당김음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리듬적인 구성에 대한 걸 모르면 이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염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리듬 알고 있던 리듬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갖다 쓰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발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중간에 얘기했던 섹션 당김음 빌드업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노래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노래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노래가 수십만 곡 있잖아요. 근데 내가 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노래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본 리듬과 기본 리듬 위에서 확장된 그 섹션 당김음 그리고 뭐 빌드업 이런 거를 노래 갖다 쓸수 있고 이미 알고 있던 코드들 이 코드들을 내 스타일대로 이 노래에 갖다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세 가지 축이에요. 업그레이드된 코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리듬 시스템 그리고 이거를 노래에 적용하는 방법 이세 가지가 중고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초보에서 중급으로 넘어갔다가 중급에서 아, 이게 내 실력을 더 높이고 싶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대한 해결책이 스스로에게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음악성이 본인 스스로에 잠재된 음악성이 되게 뛰어나서 이걸 할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 혼자서 이거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예. 이렇게 코드랑 이런 부분이 이 중급 고급 과정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요. 노래 이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가 노래를 들으면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고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테크닉적인 부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르페지오 책 냈잖아요. 그 아르페지오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동일합니다. 중고급 과정에서 배우시면 훨씬 좋아요. 왜냐, 더 복잡한 코드, 그리고 아르페지오의 테크닉에 관련된 이해, 그런 것들이 노래에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노래는 어떻게 치지? 이를 역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 노래는 아, 이런 기본적인 리듬을 변형했구나. 어떻게 변형했냐? 이렇게 변형했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단기음이 여기서 나오고 섹션이 여기에서 나오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노래가. 그런 거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요. 노래를 대박 많이 들어야겠죠? 노래 엄청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막 저는 한 노래 가지고 뭐 50번, 100번씩 듣거든요. 차 다니면서. 그런 이유가 입으로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해서 노래를 엄청 많이 듣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요. 코드는 뭘 갖고 하지? 아르페지오를 쓸까? 아니면 리듬을 쓸까? 리듬을 쓰면 여기서 어떻게 이 리듬을 가지고 원곡에서는 어떻게 바꿔 썼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원곡을 이제 카피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고급 과정에서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이거가 좀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도 숙련도가 높아지면 바로 고급 연주자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고급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아르페지오 핑거스타일까지 나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됩니다. 코드는 상당히 완성이 된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른손 테크닉만 아르페지오와 퍼커시브 테크닉만 입혀두면은 이게 또 통기타 스트럼 리듬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스타일과 패턴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아르페지오랑 퍼커시브 스타일을 좀 오른손에 익혀두면은 당연히 왼손은 엄청 정교해진 상태까지 왔겠죠, 지금까지. 움직임도 되게 빨랄 거고 발의 코드도 되게 잘 잡힐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르페지오 오른손만 연습하시면 아르페지오를 엄청 쉽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말이 좀 오버가 됐는데 엄청 쉬운 건 아니고 예, 내가 노력을 한 만큼 예, 아르페지오 퍼커시브 테크닉이 상승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랑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으로 동일하게 연습을 하시거든요. 1년 정도 만에도 아르페지오 퍼커시브 들어오시고 그리고 굉장히 원만하게 코드를 잘 연주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뭐두달 완성, 한달 완성 그런 건 진짜 터무니가 없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타를 그냥 쉽고 재밌게 치고 싶은 게 아니고 잘 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올라오시면 어느 누구도 못칠 수는 없어요. 적당한 수준까지는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이 개인의 그 연습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연습량이 어떤 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되게 짧게 단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 3년씩 길게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과정이 연결이 돼 있으면 그 과정 위에 타서 올라타고 하나씩 천천히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아르페지오가 좀잘 되잖아요. 그때 핑거 스타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뭐 핑거 스타일만 먼저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건 큰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코드에 대한 이해와 아르페지오와 퍼커시브 주법들이 잘 갖춰진 상태면 굉장히 기초적인 핑거 스타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로 해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졌네요. 정리를 한번 짧게 할게요. 고수가 되어서 연주를 할수 있으려면 정말 기초부터 쌓아온 코드 테크닉, 왼손의 움직임이 정교해져야 되고요. 끝까지, 있는 데까지 정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페지오까지 오면 정점에 이르게 되고요. 이때까지 움직임이 좋지 않다. 그러면 엄청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량이 엄청나지 않으면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자, 첫 번째는 이쪽 왼손 코드, 그리고 코드의 활용, 그리고 코드의 확장까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듬입니다. 기초 리듬이 이렇게 조금씩 쌓여요. 그리고 이 기초 리듬, 기본 리듬 6가지 패턴을 가지고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키고 많은 노래에 적용을 해보면서 이런 노래는 이런 스타일의 리듬으로 연주하는구나를 캐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런 리듬들을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섹션, 당김음, 빌드업이란 요소를 추가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연주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노래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수백 번을 들으면서 이해하면 앞에 코드와 사용됐던 리듬들을 고스란히 노래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것, 기억하고 거기에서 적재적소에 맞게 코드 쓰고 리듬 쓰고 테크닉 쓰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아는 것, 그 자체가 실력이 됩니다. 세 가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기타 발전, 그러니까 취미 기타에서 거의 프로에까지 진입할 수 있는, 프로 연주자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쭉 진행을 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뭘 어떻게 더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르페지오도 조금 칠줄 알고, 커트도 좀칠줄 알고, 리듬도 좀칠줄 알고, 코드도 좀 잡을 줄 아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일일 기타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 이런 거. 통기타 중급,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될까요? 16비트를 치고 있는데, 늘질 않아요. 이런 것들,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 우리는 모두 다이 과정 속에 있어요. 이게 제가 설계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거의 찾아낸 거에 불과합니다. 아, 이걸 배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생기네. 리듬을 배우고 나니까 다시 복잡한 코드를 배우고 싶어 하네. 복잡한 코드를 배우고 나니까 아르페지오를 치고 싶어 하네. 아르페지오를 치고 나니까 뭔가 핑거 스타일로 가고 싶어 하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좀 과정을 좀 준비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건 제가 일일 기타 홈페이지에 당신의 통기타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그 항목을 제가 게시판에다가 글로 적어 놨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거를 일단 나의 현상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 그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를 여기에서 가이드를 좀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내용이 원래 15분에 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네요. 네, 이거 가지고 통기타 취미로 배우는 통기타가 독학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 한번 소개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다. 난 도저히 못 참겠어. 라는 게 있으시면, 일일이 기타 홈페이지 독학 상담소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모니터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정리해서 상담소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일일 기타 홈페이지에서 질문 남겨주시고 피드백 남겨주시면요 계속적으로 반영하면서 컨텐츠 만들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